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의 무대가 되는 팔데아 지방. 이곳에 존재하는 없던 숲에 가면 신기한 무늬가 그려진 독특한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나 돌 위에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이 그림은 바로 어떤 포켓몬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미스테리한 포켓몬의 정체에 대한 떡밥은 8월 말부터 솔솔 전해지고 있었지만, 소드실드 버전이 공개되기 전 노토무가 장난을 쳐서 이미지가 이상하게 공개됐다는 드립을 쳤던 창파나이트 티저 이벤트와 녹화 영상이 마탱이 같다며 이상한 영상만 공개했던 히스이 조라와 조라크 티저 이벤트와 달리, 이번에는 포켓몬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거의 주지 않고 그냥 미스테리한 그림이 있다는 것과 그 이름이 태긴 구루라는 것만 알려줬기 때문에 새로운 포켓몬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티저 이벤트에 포켓몬 팬들이 질린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이상한 어그로 없이 새로운 포켓몬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이 그림의 정체는 바로 새로운 원숭이 포켓몬인 태긴구루가 벌인 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원숭이 포켓몬은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설레도 있지만 포켓몬 인기 투표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만큼 호불호가 정말 강한 분류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일단 디자인부터 독특하면서 그동안 등장했던 포켓몬들과 다른 개성을 보이고 있어 코코몽 닮은 뜨하거나 목에 바퀴 걸려있는 평범 그 자체인 모토마 같은 포켓몬들과 달리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태긴구루의 분류는 독 원숭이 포켓몬으로, 기존의 원숭이 포켓몬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독 타입이라는 특징과 함께 또 독특하게도 타입 조합은 독 노말 타입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포켓몬 중에서 독 노말 타입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는데요. 독 노말 타입의 타입 조합은 땅 타입과 에스퍼 타입 공격이 약점이고, 노말, 격투, 비행, 바위, 강철, 불꽃, 물, 전기, 얼음, 드래곤, 악 타입의 한배, 독, 벌레, 풀, 페어리 타입의 반감이며, 고스 타입의 공격에는 무효로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조합만 보면 반감이하로 받는 타입이 엄청 많진 않지만 또 약점도 적기 때문에 포켓몬 배틀에서 엄청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대신 독 노말 타입이라는 새로운 타입 조합을 태긴구루라는 포켓몬에게 줬다는 것은 그만큼 포켓몬 제작진이 태긴구루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태긴구루가 사용하는 독은 두 가지로, 먼저 소개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입에서 분사하는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액은 먹은 것에 따라 색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오렉 열매라도 먹었는지 파란색 독액을 내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게임에서는 다른 색의 독액을 뿜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에서만 볼 수 있는 설정일지 궁금하네요. 또 다른 형태로는 독액을 바른 예리한 손톱이 있습니다. 태긴구루의 손을 자세히 보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푸른색의 기다란 손톱까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태긴구루는 독액을 바른 손톱을 갖고 있어 이것으로 베어가르는 공격을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태긴구루가 사용하는 독은 일반 포켓몬들과 다르다고 하는데요. 태긴구루는 위험을 감지하면 독의 농도가 급격하게 진해져서 한번 들이마시면 3일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맹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류나 맹화, 신록, 벌레의 알림 같은 특성처럼 위기시 독 타입 기술의 위력이 상승하는 전용 특성 같은 건 없고, 대신 접촉 기술로 상대방을 공격하면 30% 확률로 상대방이 독에 걸리는 독수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태긴구루의 특징을 반영한 숨겨진 특성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태긴구루는 고개라는 특성도 갖고 있는데요. 고개는 도구를 지니고 있다가 도구가 없어지면 스피드가 2배가 되는 특성으로, 고개 특성을 갖고 있는 포켓몬들 중에는 스피드가 높은 편에 속하는 포켓몬이 많기 때문에 태긴구루도 스피드가 꽤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태긴구루는 강력한 독을 사용하는 포켓몬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림을 그린다는 특징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그림을 그리는 포켓몬은 루브도가 유일했기에 뭔가 비슷한 계열의 포켓몬처럼 보이지만, 태긴구루가 그리는 그림은 보통 그림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루브도가 그리는 그림은 상대 포켓몬이 사용한 기술을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스케치라는 기술로 구현됐지만, 태긴구루가 그리는 독특한 그림은 나무나 바위 같은 자연 경관에 마치 그래비티를 그린 것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손가락만 보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만 그림을 그릴 것 같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열매를 먹어서 독의 색깔을 바꿀 수 있어서 그런지 노란색의 그림 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태긴구루는 그래비티하는 원숭이 포켓몬이기 때문에 그래비티의 용어 중 하나인 태긴과 원숭이를 뜻하는 일본어 사루를 합쳐 태긴구루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긴은 벽에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남기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비티를 하듯이 여러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원숭이라는 의미로 태긴구루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태긴구루의 미국명은 그래비티아 아이아이 원숭이를 합쳐 그래파이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아이 원숭이는 영장목 아이아이과의 포유류로 독특하게 생긴 눈을 가졌고,
한눈에 봐도 귀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발의 발가락이 가늘고 길면서 뾰족한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과 함께 일반적인 원숭이와 달리 여우 원숭이처럼 독특한 생김새를 갖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긴구루는 아이아이 원숭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커다란 눈과 귀를 가졌으면서 기다란 손가락으로 그림까지 그린다는 독특한 설정이 만들어졌는데요. 하필 태긴구루의 모티브로 아이아이 원숭이가 선택된 것은 역시 팔데아 지방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에 아이아이 원숭이가 서식하진 않고 아이아이 원숭이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다가스카르는 스페인과 별다른 연관이 없는데 대신 태긴구루가 숲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는 스페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태긴구루의 그림은 스페인에 존재하는 오마숲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마숲은 스페인 북부 우르다이바의 자연보호구역에 있는 숲으로 여러 개의 나무에서 다양한 색으로 색칠된 그림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태긴구루가 그린 것과 똑같이 생긴 여러 가지 색의 띠는 물론이고 눈 모양의 그림까지 볼 수 있어 자연경관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그림들은 당연히 숲에 사는 원숭이가 그린 것은 아니고 아구스틴 이바룰라라는 예술가의 작품으로 자연경관 속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대지예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들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끔찍하고 섬뜩한 조화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과 공존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 같은 투박함까지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작품들은 오마숲 인근에 있는 산티마민의 동굴에 있는 벽화에서 영감을 받아 구석기 시대에 사용되던 기법이 활용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예술 작품이란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문화를 반영해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에서는 태긴구루라는 포켓몬이 숲의 그림을 그렸다는 것으로 포켓몬적인 재해석을 이뤄냈는데요. 특히 태긴구루가 이런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벌레 포켓몬을 잡기 위한 함정으로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태긴구루는 해가 지면 손가락을 핥아서 도객을 묻힌 다음 영역 안의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며 무늬를 그리는데 이 도객은 달콤하고 좋은 냄새가 나며 여기에 이끌려온 벌레 포켓몬들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틀 무렵이 되면 움직일 수 없게 된 포켓몬들을 잡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개 영상에서는 분이벌레가 태긴구루의 도객에 이끌려서 다가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태긴구루가 내뿜는 독의 색은 방금 먹었던 열매의 색과 똑같았다는 설명을 참고하면 태긴구루의 독은 나무 열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벌레 포켓몬을 유혹하는 데 특화돼서 만들어진 것 같네요. 또 태긴구루는 이미 그려진 무늬 위에 또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태긴구루에게 이곳이 자신의 영역임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에서도 숲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영역 표시된 그림을 발견하면 근처에 태긴구루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죠? 이처럼 태긴구루는 그래비티 같은 그림을 그린다는 독특한 특징과 함께 이것으로 사냥을 하는 포켓몬이면서 팔데아 지방의 배경이 되는 스페인의 문화까지 반영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태긴구루의 공개를 통해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이 스페인 문화를 적극 반영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독특한 콘셉트도 시도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 새로운 포켓몬 세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포켓몬 역사의 획을 긋는 갓게임이 출시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